아기에게 방해받지 않고 먹고 싶어서 방향을 틀어가면서 먹는 거야. 초과제 대나무잖아, 대나무가지구나. 며칠 사이에 푸바오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한 게 느껴지거든요. 지금까지는 분만실에서만 푸바오하고 둘이 지냈어요. 그래서 이제 푸바오가 걷기 시작하고 오늘 푸바오가 아이바오 방으로 넘어오는 그런 시간입니다. 푸바오는 애기 안 데리고 왔어? 예. 여기 데리고 와야지.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 편안한 자리를 잡고 나서 거기에서 애기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그 상황까지는 연결이 돼야 조금 안심할 수 있는. 이제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실외로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할 거예요. 옳지 좋아. 어이 굿보이. 바이바오. 예전에 자기가 살던 때랑 어떤 변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냄새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지금 탐지를 하고 있어요.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첫 발을 잘 내디딘 것 같거든요. 아마 내일은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